제주도로 갑니다. 해봐. 해봐 왜 해. 산이 너무. 짜잔. 아, 청춘마을 그 오리엔테이션 하러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주도로 갑니다, 여러분. 제주도. 여러분, 지금 저희는 지금 탑승 수속을 맞추고 수화물을 붙였어요. 네. 그리고 셀프 체크인으로 원래 저희가 저희 둘하고 그 다음에 제 동생 스텝으로 같이 가고 있는데 체크인 했는데 따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또 직원분이 친절하게 바로 그냥 붙여주셨어요.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몰라요. 아니 아까 어디로 가라고 써있었잖아요. 몰라요 그럼 어때요? 20번 탑승료 20번. 몇 층인지 이게 안 나지. 약간 영화가 엄청나 다르다. 영화관은 몇 층인지가 있었는데 어딘데? 몰라. 비행기를 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20번은 가래요. 짜가 6시 조금만 이야 들어봐. 해봐봐 해. 창이 너무 더럽다. 여기도 창이 더럽네. 우와 해. 어둠 보죠. 장갑으로 찍어서 좀 엄청 좁습니다. 아 되게 넓어 보인다. 좁아요. 창문 되게 조그만다. 모기다. 모기다. 잡을까? 나온 거 아니지? 졸로 나가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지금 비행기를 탔습니다 여러분. 졸려요. 오늘 새벽 3시 반에 있나보고 3시 반에 나왔구나. 3시 있나구나. 아 2시 반 45분에 있나. 와 여러분 저희 만원짜리 비행기 타려고 많이 힘들었어. 오늘 제주도에서 만나요. 안녕. 좌석이 너무 좁아서 다들 저쪽으로 뻗었습니다. 키 173.9cm 농다리 174 173.9 174 173.9 힘들게 움직이는 것 같아. 제가 움직이는 건데? 버스가 아니라 제가 움직이는 거. 비행기 후진 중. 어쩐지 저기 아시아나요. 아, 아시아나요? 아, 그러네. 이 문을 나가면 제 눈이 켤 수 없습니다. 시간에 따라있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5번 게이트로 가라고 있어요. 왜 5번 게이트로 가고 있는 거죠? 그 건너편에 렌터카가 있거든요. 바다 6번 자리 저기 차가 들었어. 이거 타요. 이거 6번 봐라. 렌터카 렌터카 받으러 왔습니다. 렌터카 받으러 왔습니다. 우리는 예약 확인 안 해도 된댔어요. 왜냐면 보험을 특약을 들어서 그건 뭐 아무것도 부담 안 하는 거. 만 원 더 내면 5,000원씩. 여보 운전할 겁니까? 네. 렌트했습니다. 게임5가 넓다고 저 밑으로 누웠어요. 네. 아 얼굴이 수채. 누가요? 목이 지금 좀 가라앉았네. 누가요? 저요. 그러면 방금 자다 일났잖아요. 맞아요. 여기는 지금 제주도입니다. 저희가 청춘마이크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서 하루 전날 미리 출발을 해가지고 오늘 새벽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아침 6시 비행기 타고 비행기까지 제일 쌌어요. 맞아요. 저희가 아침은 안 먹었고 지금 시간 10시 넘었는데 아침 겸 점심으로 칼국수를 먹으러 갈 겁니다. 네.
갑니다, 여러분. 제주도 산길 드라이빙. 오, 이거 광각으로 찍으니까 어깨 완전 장난 아니야. 왜? 어깨가 완전 지금 시름순지야. 카메라 때문이야, 카메라 때문에. 칼국수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이따 봐요. 안녕.